이번에는 리트코드 885번 스파이럴 매트릭스 3 문제입니다. 이거는 미디엄 난이도 퀘스천이고요. 스파이럴 매트릭스 시리즈 기억나시나요? 그쵸? 어떤 것들은 이렇게 3점 안으로 가는 게 있었고 어떤 것들은 또 밖으로, 아마 밖으로 가는 게 2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3 문제인데 어떻게 좀 달라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그리드가 제공을 된다고 합니다. 라운은 R개, 칼럼은 C개가 제공이 되고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R0에서 C0로 시작을 하고 어디를 문다? Face East. East가 어디라 그랬죠? 이쪽이라고 했죠? 그 뭐 동서남북 지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안 어느 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죠? 그래서 East 방향, 그럼 이쪽 방향입니다. Northwest corner of grid is at the first hour column and southeast corner of grid at last column.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이 몇 개, 라우가 현재 몇 개죠? 한 개 있죠? 그리고 칼럼은 몇 개?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R0 몇에서 0, 어디서? 0에서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먼저 처음에 어느 쪽으로 본다 그랬죠? 동쪽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쭉 계속 가란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다시 들어갈 때까지 해서 들어갔을 때만 뭐를 해라? 값을 가져와라. 해서 끝나고 하면 1, 2, 3, 4 식으로 되네요. 그때 집어넣을 게 뭐냐면 이 각각의 위치인데 0,0 2가 뭐죠? 그쵸? 0,1이죠? 3은 어떻게 되죠? 0,2 4는 0,3 해서 이 값을 리턴하라는 얘기. 복잡할 것 같아도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만 해버리면 생각보다 값이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복잡해 보이네요. R이 몇 개? 다섯 개. 칼럼은 몇 개? 여섯 개. R0가 어디서 시작하나요? R0는 1에서 여기서 시작한답니다. 1, 어디? 4. 0, 1, 2, 3, 4 해서 여기. 그래서 이 놈에서 시작하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칸 가고 한 칸 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두 칸 가면 어떻게 된다? 한 칸을 더 늘려줍니다. 그래서 세 칸 가고요. 또 두 번 세 칸 가고 그 다음에 또 두 칸 갔으니 두 번에 방향을 바꿔줬으니 칸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을 두 번 바꿔주면 랭스가 하나씩 증가하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아웃풋에다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넣지 마라 라고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어떻게 무브를 하는지 각각 디렉션마다 무브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거를 배열에다 넣어놓을 거고요. 그 배열에 따라서 디렉션에 따라서 무브먼트가 어느 정도 랭스만큼 갈 거고요. 랭스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0이 되면 다시 랭스가 다시 충전이 되는데 그 충전되는 랭스를 맥스 랭스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맥스 랭스는 언제마다 증가된다고요? 그죠? 방향이 한 번, 두 번 바뀔 때마다 맥스 랭스가 몇 개씩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되고요. 아웃풋은 정확하게 라우와 칼럼 안에 있을 때만 체크해서 그때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끝내는 건 언제 끝내면 되죠? 그렇죠. 그 이거의 총 라우와 칼럼의 개수가 총 다 아웃풋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게 되는 이 아웃풋의 그 랭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R 곱하기 라우 콜 R 곱하기 C, 그러니까 라우의 개수 곱하기 칼럼의 개수, 그러니까 총 RM의 개수와 동일하게 됐을 때 끝내주는 식으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자, 먼저 뭐를 할까요? 그쵸. 무브를 하나 진행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밖에 있는 값은 array, 안에 있는 값은 안 바꿀 거니까 튜플로 집어넣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0,1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려면 1,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측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그쵸. 0, 마이너스 1. 그래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려면 뭐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0 해서 내려가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션도 방향도 할게요. 처음 방향이 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요거하고 싱크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랭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랭스는 처음엔 1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다 맥스 랭스 쓸까요?
랭스가 점이 1이고요. 얘도 뭐 항상 맥스 랭스를 가져다 쓴다는 의미에서 리더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라우가 시작이 어떻게 된지 알겠죠? R0에서 시작하고 칼럼은 어떻게? C0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터널 아웃풋 어레이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언제 동안 돌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화일이 어떻게 된다? 랭스의 아웃풋이 어디만큼 뭐보다 적을 때만 돌아간다. 그렇죠? 총 매트릭스의 개수, 아이램의 개수가 적을 때까지만 이터레이션을 할 거고요. 한번 이동하는 거는 뭐죠? 와일의 랭스가 0이 아닐 때까지. 그리고 랭스를 하나씩 빼주는 걸로 할게요. 이거 먼저 써줄게요. 왜냐면은 TH죠?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있는 값, 역값부터 일단은 집어넣어야 돼요. 그쵸? 1에 4, 이 값으로 들어가니까 이동하기 전에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하기 전에 넣어주려면 먼저 이게 영역 안에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만약에 0과 라우가 0과 R 사이에 있고 칼럼도 0과 칼럼 사이에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아웃풋 베레드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다. 라우, 콤마, 칼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라우값, 칼럼값을 다음 라우값, 칼럼값을 계산을 합시다. 모브의 디렉션에 따라서 더해줄 거고요. 라우는 0이었죠? 그리고 요 값이 라우예요. 그쵸? 그리고 칼럼은 어떻게 되죠? 무브의 디렉션에 1이 되겠고요. 그러나서 끝나면 랭스가 줄어들겠고 랭스가 이제 0까지 다 돌아갔어요. 그럼 이터레이션 끝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랭스를 맥스 랭스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맥스 랭스가 그 증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죠. 그걸 어디서 체크를 한다고요? 그렇죠. 디렉션을 체크하고 디렉션이 몇 번 바뀌면? 두 번 바뀌면. 그 얘기는 현재 지금 첫 번째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의 디렉션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if direction이 홀수일 때 어떻게 해줘라? max length를 증가시켜줘라.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두 번 증가시켜주면 디렉션이 2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렉션이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0 나오고 1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얘기는 얘가 0으로 돌고 그 다음에 디렉션이 늘어나서 1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디렉션이 두 개 다 끝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홀수를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랭스를 충전시켜 주죠. 맥스 랭스로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디렉션을 또 바꾸겠습니다. 하나를 즐기고 얘가 4를 넘으면 안 되게 그러면 뭐 다 된 것 같네요. 자, 디렉션 랭스 해서 무브 디렉션 랭스 라우 칼럼 다 될 것 같고요. 나 풋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밋해 보겠습니다. 잘 나왔네요. 나쁘지 않네요. 자, 한번 efficiency 한번 생각해 보죠. 이터레이션 몇 번 들어갔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터레이션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 이게 그 m by m 보다는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땐 뭐 그렇게 해도 뭐 한 2n? 2n 이상 안 되겠죠? 그쵸? 이게 m이고 이게 n이죠? 그쵸? 상황에서 뭐 2m이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가는 게 될까요? 맥시멈 해봤자 2m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도 2n이 안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이니까 2n은 어떻게 되죠? n으로 표시가 되죠? 2m은 어떻게 되죠? m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m by m 해서 리니어 타임이 걸릴 것 같고요. 별도 아웃풋 빼고 별도로 쓰이는 데이터 스트럭처 있나요? 없습니다. 콘스탄트 스페이스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